2023년 7월 14일 저녁 9시 50분입니다. 뉴스 몇 개 없죠? 스레드 가입자 뭐 요거 때문에 FSN 좀 몰랐는데 이거 뭐 이렇게 나왔죠? 팔았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요때 좀 팔았고요. 요때도 팔았고 요날도 좀 팔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수익 내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 노조 이제 여기 있는데 뭐 완전히 정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그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이유나 이런 데서 발표 나와야 되니까 좀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9월 블랙핑크가 8월 재계약이거든요. 근데 뭐 리사 요즘 뭐 누구랑 사귄다라는 얘기도 있고 리사는 뭐 테디가 또 얘기하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할지 왜냐면 몸값으로 치면 리사가 가장 좋을 수는 있거든요. 단기로 솔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으로는 가장 좋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고 근데 활동은 전처럼 많이 할 확률은 적기 때문에 왜냐면 멤버 수익 비분이 클 거라서 각자 활동하고 가끔씩 하는 거 이렇게 하겠지만 소속사가 달라지면 이제 공연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같이 하고 하면 좋겠지만 YG 입장에서도 주가에는 단기로 올라가겠지만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종목을 팔아버려가지고 그게 관심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고 셀러브리티가 이렇게 잠깐 뭐 예고편처럼만 보긴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주가는 좀 안 올랐는데 이게 뭐 애플이나 디즈니 쪽에서 좀 매출 그 투자를 좀 줄이고 있어서 대기 중인 게 많대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처럼 좀 뭐랄까 1위에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좀 많아지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대감이 꺾여서 그런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리고 팬오션 이런 게 있고요. 카본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3세인가요? 2세인가요? 거기 뭐 날로 돈 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뭐 이런 뉴스도 좀 뜨긴 떴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있는데 안 복사하는 것 같아요.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이건 뭐 상관없긴 한데 엔진 이거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12일날 장 끝나고 나왔거든요. 장 끝나고 나왔는데 그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적격 확정 떠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정보 아는 사람들이 올린 것 같아요. 올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연기된다는 거를 알게 돼서 아침에 올렸다가 살짝 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 시외에 샀던 뭐 세력이든 누구든 이거 한번 털어서 수익을 내야 돼서 밑으로 빠진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장전에 22% 23%까지 시작했다가 아마 요거 소식 듣고 나서 쫙 뺐을 겁니다. 밑으로 뺀 상태에서 어쨌든 시외에 정리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린 다음에 개미들 꼬드긴 다음에 탈출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내부자 거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근데 워낙 이런 게 좀 있어서 아무튼 좀 아쉽죠. 네. 아무튼 뭐 2차전지 주로 이제 스틱스는 가게 될 예정이고요. 어쨌든 하긴 하는 거니까 이게 9월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지 기간은 좀 짧아지고 13일날 이게 나왔거든요. 그 뉴스 나왔나? 그 결정된 게 그 공시가 13일날 나왔을 거예요. 아마 12일날 뉴스 나오고 13일날 정식으로 공시 나왔는데 두 달 뒤에 상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달. 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5일 정도 남았는데 대략 이제 주총이 16일이거든요. 임시주총 이때 결의할 예정이죠. 예정인데 여기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뭐 픽스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에서 더 미루진 않을 것 같아요. 완료할 계획이다. 계획이라는 거니까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일단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걸로 인해서 연기가 두 번 됐죠. 정지 기간이 좀 짧아졌으나 이런 것 때문에 전에 과도하게 올렸던 시위에서 올렸던 세력이겠죠. 뭐 걔네들이 밑으로 한번 쫙 빼가지고 또 현금 또 한번 벌었을 테니까, 공매도처럼 해가지고 벌었을 테니까 또 아래에서 다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매도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뭐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보 저희보단 빠른 쪽 있겠죠. 뭐 기자들 통해서 할 건 간에 어쨌든 요게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올라서 오른 상태에서 분할 그 요건 충족 뜬 다음에 그 다음날 요 정도에서 툭 튀어서 물량 정리 개미 털기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개미 털고 나와서 밑에서 또 다시 작업을 할 텐데 차트 어떻게 될 거냐고 하면 모르죠. 뭐 저는 이제 이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기로 그냥 보시면 되고,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잘 줍줍하시면 수익은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많이 빠지면 뭐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지면 사서 다시 올라갈 때 수익 내시면 됩니다. 요거뭐 어쨌든 올라갈 거라는 가정하에 될 거잖아요. 어차피 분할 인적 분할 될 거니까 돈은 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몰리지 않을까, 많이 빠지더라도. 저도 뭐 빠지면 다른 종목 팔아서라도 뭐 더 살 용의는 있거든요. 현금도 좀 있긴 있고 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스택스 중공업 신고가 몇 번 찍어줬고요. 다음 요게 사실은 땅 부지를 샀는데 요걸 이제 그 개발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환경 평가 뭐 저쪽 해가지고 뭐 좀 문제가 돼서 그냥 노는 땅이 된 거죠. 요걸 어쨌든 팔긴 팔았습니다. 팔아서 360억 현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혹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주체 그 사는 사가는 사람이 360억 원을 현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매각 때가 언제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각이 됐다고 하니까 돈이 들어올 텐데 이 돈을 뭐 어떤 회사가 됐건 사면 그 돈으로 뭐 투자를 해서 뭔가 시설 확충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건 360억이지만 조금 더 유동성 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이유로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많이 올라왔고 사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빠질만 했거든요. 360억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STX 영향으로 같이 또 반응이 나왔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총은 대략 쪽에서 1000억 정도, 1000억, 1200억 정도 원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곱하면 대략 2400, 2700, 2800, 그러니까 3000억 이하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때부터 작업을 제가 감지하기 전부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조금씩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나 이런 거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어쨌든 매각이 요걸로 인해서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번 주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걸 바로 하고 또 현대에서 하면 좀 이상한 좀 뭐랄까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대가 지금 너무 딜레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하나 이런 데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안 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라서 또 사지 말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싸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업황이 좋아지는 입장에서 글쎄요. 그 오늘 수주 계약 변경 종료일 변경이 나왔는데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한 7개월 정도 늦춰주고 하나는 1년 정도 변경이 됐더라고요. 좀 늦춰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진 않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매각은 거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뉴스가 바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뭐 좀 현대든 누구든 매각
매각을 인수하는 자체에서, 회사 인수하는 자체, 쪽에서 좀 귀찮을 만한 거는, 사모펀드에서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나와야 정상이라고는 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차트는 분석 불과 두 개다. 마찬가지. 여기는 단타라든 뭐라든 개인기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능력 없으시면 그냥 홀딩했다가 칠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유니슨 좀 빠졌는데 이번에 뭐 인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좀 이슈가 또 불거질 것 같긴 해요. 그거 나오면서 또 신재생 또 한번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만큼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살 때는 아니다. 뭐 기본적인 차트 보시면 한번 올랐을 때 절반 정도 여기서 버텨주는지를 보통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로 일단 좀더 빠지면 네, 요 정도부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바운스 나올 거좀 예상해가지고 네. 특별히 뭐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대한전선 여전히 이 정도면 제가 뭐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단 좀 올랐죠. 이 정도면 사실 조금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대충 좀 보이시잖아요. 접점 여기서 좀 팔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튀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추매 많이 하신 분들은 아니면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파시는 것도 맞고 현금 여유 많아서 그냥 추매해서 평단 낮추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나쁘진 않은 가격입니다. 여기도 뭐 우크라 뭐 이런 거든 어쨌든 인프라 확대될 때뭐 전선 많이 쓰이긴 할 텐데 아직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좀 두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수주뉴스랑 이런 건좀안 나오네요. 네. 부동산 PF랑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은 하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네. 모기업이 호방그룹이잖아요. 네.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한번 튀었죠. 2200원까지 튀었어요. 팔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팔았는데, 뭐, 이렇게 아쉽지는 않고요. 뭐,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이제 팔아라고 해서 이제 판 친구도 있고 안판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 사람은 다시 여기서 이제 매집하기도 좋을 텐데, 여기 매각 이슈 잠깐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튄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슈는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면 다시,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2,000원 이하는 한번 튀었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한요 정도 구간에서 그냥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1980 이하부터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요? 좀더 빠지더라도. 사서 어쨌든, 1800, 1980 정도 사면 2000원에 다시 팔수 있을 테니까 2000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좋아서. 뭐 나쁜 가격은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 매도했으면 다시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구간입니다. 천천히 사시면 되겠죠. 펄어비스는 꺾이는 듯 하다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기 저항선 지금 여기서 살짝 올라가서 박스권이 여기 다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지금 뭐 게임 쪽 별로 좋진 않은데, 이제 슬슬 8월 정도부터는 사도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제가 다른 종목 때문에, 요 종목 때문에 제가 돈을 못 쓰고 있거든요.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구경 중이고요. 그 전에 올라 버리면 어쩔 수 없고, 뭐 빠지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신작이 나와야겠죠. 당장은 뭐 NC 소프트도 그렇고, 여기도 좀 살만 하거든요? 괜찮아요. 요 정도. 제가 저번 주부터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많이 빠져 있을 때 쫄지 말고 요럴 때 사야 나중에 돈을 벌죠. 올라갔을 때뭐 거기서 몇 프로 더 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을 때 천천히 모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살만한 구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추매했던 거 조금 털어도 되는 구간 정도.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는 추매를 좀 했어요. 추매를, FSN 여기 팔고, 남아서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어요. 여기는 어차피 배당 주니까, 그리고 뭐 망할 확률은 없잖아요. 투자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가격이면 그냥 뭐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 뭐,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좀 빠지면 더 좋죠, 뭐. 어차피 배당도 잘 나올 건데. 네, 그리고
키스트 여기도 그것 때문에 올랐을 거예요. 그 매각건 관련해서 올랐을 텐데 생각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거래량 한 거 있죠. 물량 소환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줍줍하신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저도 좀 추매는 하긴 했습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에 한번 했어요. FSM 팔고 네 팔고 좀 샀는데 많이는 안 샀고 뭐 매각 이슈 한번 불거졌는데 이게 또 뭐 길면 한 몇 달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슈는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아마 3분기 뭐 컨퍼런스든 콜이든 뭐든 뭐 회사에서 IR 뭐 자료 배포할 때든 뭐든 또 이슈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라던가 뭐 조만간 뭐 카카오에서 이제 승인 받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긴장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유 있게 보시면 되고요. 윙이푸드 1000원까지 좀 안아줬는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920, 950초 괜찮아요. 이 정도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가지고 살짝 튈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매출 대비 매우 저평가된 회사예요. 매우 엄청나게 그냥 여기도 사셔도 됩니다. 망할 회사 아니니까 자진 상폐하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두 배, 세 배 갈 수 있어요. 네. 훨씬 엄청난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테마라서 안 가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고 신제품도 안 나오고 있죠. 뭐 중국에서도 좀 뭐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FN 가이드 여기 이 정도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들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이 정도 가격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역시 괜찮습니다. 사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는데 셀레브리티 넷플릭스 글로벌 1위 비영어권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뭐 또 만들면 또 잘 만드니까 여기는 계속 사도 돼요. 배당만 주면 여기 진짜 많이 넣어도 되는데 배당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대기 중인 게 좀 많을 텐데 여기서 또 좀 터져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CJ 쪽이 전체적으로 또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유중 SK도 그렇고 뭐 CGV라던가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저기 어쨌든 꾸준히 사줄 수 있는 넷플릭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다 나올 겁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경남제약 여기는 뭐 안 보고 있어가지고 못 건들겠어요. 여기는 아직.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밑으로 빠지면 기회. 요거는 그때 PF발 생활금고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게 한번 또 터지면 요까지는 오를 것 같거든요. 거의 한 10% 5% 10% 될 거 아니에요. 밑으로 빠지면 샀다가 칠 때 여기서 정리하셔도 되고 더 칠 때 정리하셔도 됩니다. 느낌상 지금 금리 인상 3.5로 동결했는데 네 번째 캐나다는 저희가 동결할 때 올려버렸어요. 5% 미국도 올릴 것 같거든요. 지금 완전 고용 상태인데다가 지금 주거비 쪽이 좀 안정적이긴 한데 아직 그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서 여기 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올릴 것 같아요. 미국 쪽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쪽 지금 수출도 별로 안 늘어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좀 진짜 불안하거든요. 데이터는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왔어서 이쪽 저쪽 다 보시고 어쨌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한번 그게. 그리고 코인 쪽 뭐 리플 관련해서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이더리움은 괜찮고 뭐 비트코인은 보합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국전력이 여기가 지금 원전 새로 짓는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원전 좀 구체화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얘기만 나오면 올라갈긴 할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것도 좀 정치적인 건데 그 정치 그 원래 한진자 사장이 나갔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쫓아낸 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으로서는 지금보다는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차는 계속 단타하기 되게 좋은 거래량 많이 터져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훈인 씨가 감자하던가요? 합의하여 이런 게 있었네요. 네. 그리고 EID 관련해서 여기는 뭐 지금 조만간 이렇게 13일날 밝혔다라고 합니다.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IG비전 어저께인가 한번 살짝 튀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성참산서 대 추가상장 12 발행. 이소프트는 아까 제가 펄어비스 할 때 얘기한 건데 지금 가격 괜찮고요. KT도 뭐 이 정도면 여기 뭐 또 뭐 뱀이다 뭐다 해서 또 좀 여기서 살짝 정체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빠지면 기회니까요. KT는 배당 잘 주니까 KT&G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좀 조금 빠져 있는 상태라 괜찮다고 볼 수 있고 한국 파본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꺾일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지분 이슈 그 상속 이슈 살짝 떴어요. 그리고 미코는 이 정도 올랐으면 좀 빠질만 합니다. 그죠? 이때 사신 분들은 수익 일단 30% 이상 났겠네요. 천천히 뭐 살고 몇 달 뭐 사놓고 그렇게 수익 내면 괜찮죠. 그리고 펜오션이라던가 뭐 이런 행운 쪽 이런데 지금 최근에 좀 흐름 괜찮아요. 괜찮고 HMM은 조만간 매각 이슈 좀 나올 것 같은데 대우조선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규모가 커서 살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CJ나 이런 데 요즘 자금이 좀 여력이 없을 것 같아서 힘들 것 같고 해외에 팔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안 파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포스코홀딩스 엄청 좋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쪽 지금 관련된 쪽은 다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주로 지금 거의 됐다고 보면 되죠. 현 H조선 한국조선의 양 신고가 오늘도 찍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죠. 조선주 제가 그냥 사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오션 오늘 좀 꺾이긴 했으나 그리고 현대중공업 을 이기고 우선협상으로 오늘 무슨 구축함인가 호이함 네 요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좋죠. 그리고 뭐 단기 뭐 이 정도면 좀 빠져도 되지 않나 단기로. 근데 워낙 좀 많이 올랐어서 단기로 빠지긴 딱 좋은 미치긴 합니다.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밑에서 좀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죠 거의. 요런 느낌인데 뭐 그렇고요. 어쨌든 조선 쪽 좋으니까 뭐 다시 살 자신 없으면 밑에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는 더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네요. 그리고 하이브가 뉴진스 나오고 나서 좀 오를 것 같더니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빌보드 지금 신곡 나왔거든요. 세븐인가? 빌보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위. 지금 집계 방식을 좀 바꿨다고 해요. 빌보드에서. 아무튼 뭐 그래도 전국 인기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리사 문제. 삼성전자는 이제 요즘에 또 뭐 반도체 쭉쭉 괜찮았고 어제 또 그 엔비디아 쪽 또 올라가면서 또 수혜를 받았는데 여기 위로 쉽게 8만 원까지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길게 가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기대감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 유머는 가끔씩 튀어주고 있고요. 네. FS에는 마크 저커버그 때문에 감사하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네, 땡큐.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